안녕하세요. 드레인보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IFBB 프로 마크 헥터라는 신예 선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크 헥터는 2018년에 열렸던 올림피아 아마추어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올림피아 아마추어라는 무대 특성상 오버럴전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프로카드를 나눠주지만 한눈에 봐도 마크 헥터가 가장 눈에 띕니다. 2018년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그렇게 우승하고 2년 동안 프로데뷔전을 준비했던 마크 헥터가 고른 코치는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의 코치이기도 한 압둘라였습니다. 185cm에 가까운 마크 헥터는 압둘라와 조금씩 사이즈를 증량해 나갔고 유러피안 프로를 프로데뷔전으로 선택합니다. 넓은 어깨 프레임과 가는 허리, 긴 팔과 다리이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를 채우고 근육의 모양과 볼륨감 역시 뛰어났습니다. 신예답지 않은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 역시 그가 데뷔 전이었던 유러피안 프로에서 7위를 기록한 것에 한몫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사이즈의 둥근은 완벽한 다이어트가 되어 있었고 등근육의 모양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의 증량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말 허리가 가는데 흡사 과거의 엑스맨 토니 프리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장신의 바디빌더가 계속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올림피아 추세인데 마크 헥터가 팔과 다리에 사이즈를 어느 정도 붙이고 신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올림피아에서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숏로든의 전 코치였던 사이코 피트니스의 크리스 로이스는 마크 헥터가 추후에 로니 콜먼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바디빌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마크 헥터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크 헥터의 나이는 만 32세로 30대 초반에 해당합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바디빌딩을 시작했고 큰 키와 넓은 어깨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서 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즈와 꽉 찬 매스감을 심사 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맨조폰 바디빌딩에서 마크 헥터가 앞으로 보여줘야 될 사이즈의 증량은 더욱더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예답지 않은 날카로운 다이어트 강도를 프로 데뷔전에서 이미 보여주었던 마크 헥터가 이 정도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와 함께 사이즈 증량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면 이어지는 프로쇼에서는 프로쇼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프로쇼의 상대는 유러피안 프로에서 5위를 기록했던 삼손 다우다입니다. 같은 장신의 바디빌더이지만 삼손이 프레임이 조금 더 좁고 꽉 찬 매스감과 볼륨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입니다. 2020년이 아닌 2021년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퀄리파이어를 놓고 둘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즈와 꽉 찬 매스감은 삼손 다우다가 유리하지만 마크 헥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는 삼손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 그 이상입니다. 추가로 넓은 어깨 프레임에도 측면에서도 꽉 찬 매스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마크 헥터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긴 팔과 다리로 인해 타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사지가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의 매스감을 조금 더 붙여야 함은 물론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의 너비감이 그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한 숙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 헥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드레인포 1잉의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